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여기서 지내고 있는지, 한국에서 영어 강사도 하고 한국어 과외도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백수 신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와이프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독일에 와서도 요즘 케이팝이 핫하니까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 좀 찾아보자 하려고 해도 한국은 시골이라고 해도 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캠프 험프리에서 구하기가 정말 쉬웠거든요. 또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한국어 좋아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구하려고 하면 정말 몇몇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좀 여쭤보셨어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근데 제가 계속 온라인 쪽으로 가서 런칭을 할 생각이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서 저는 웬만하면 공부는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학원에서 애기들이랑 일도 했었고 또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취미 삼아서 하던 베이비시팅을 해보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직 운전을 하질 않기 때문에 아직 여기 운전면허를 안 땄고, 그 다음에 차가 저희가 쓰는 차가 있긴 한데 그게 스포츠카라서 제가 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스포츠카는 좀 다룰 때 좀 다르거든요. 제 미국에서 10년 이상 넘게 운전한 친구들도 스포츠차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무섭고 차체도 워낙 크고 소리도 크고 이게 살짝만 밟아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초 안에 스피드가 완전 이제 200까지 확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차니까, 그래서 아무튼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근처에서 이제 베이비시팅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밤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좀 애기들을 8시간 봐줄 수 있냐, 그러니까 엄마들이니까 밤에 한번 이제 육태하고 놀러도 나가고 싶고 콘서트도 보러 가고 싶고 하시잖아요. 축제도 가고. 그래서 저는 알겠다. 근데 보통 애기들이 7시 반이면 자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시간 반만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애기를 워낙 좋아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럼 애기들이랑 2시간 반밖에 못 보고 나머지 5시 반은 거의 뭐 나 혼자 있어야 되겠네, 넷플릭스나 보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어쨌든 뭐 일적으로 마치면 꿀잡인 거예요. 왜냐하면 8시간 페이인데 2시간 반만 일하고 나머지는 제가 보고 싶은 넷플을 보거나 뭐 책을 가져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좀 해줄래?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저는 여기가 또 외국이고 미국 분들이시라 주로 달러를 받아요. 저도 이제 미국 계좌가 있고 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가 유럽이라 주로 유로를 쓰시니까 고맙게도 유로로 이제 페이를 해주세요. 근데 저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받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면 유로일 때가 많거든요. 이때까지 다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집에 애가 4명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자녀가 4명이면 첫째, 둘째가 커서 좀 애들을 봐주곤 하잖아요. 근데 그 집은 6살, 4살, 2살, 1살 완전 진짜 거의 연달아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애라고 해도 그렇게 큰 아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갔는데 남자애 1명에 여자애 3명,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막내를 벌써 한번 보고 베이비시팅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착해서 베이비시팅 할 때도 낮잠만 2시간 이상 자느라고 거의 같이 깨어서 놀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니야 다를까 가니까 정말 낯가림 1도 없고 너무 착하고,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안아달라고 애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제 말도 너무 잘 듣고. 그래서 이름도 기억나는데 이름까지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잖아요. 첫째가 켈리였고 둘째가 에이브리, 셋째가 메디, 넷째가 브랜이었는데 다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꼭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달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도 제가 베이비시팅을 했었었는데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애기들이 주로 언제 놀이터 같은 데 나가는지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그냥 새 동만 앞으로 가면 있기 때문에 보여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자주 그냥 이모처럼 찾아가려고 해요. 베이비시팅 안할 때도 그 엄마랑도 친구가 되면 저도 또 다른 친구 한명 사귀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2시간 반만 일하고 4명의 페이를 8시간 일한 정도로 받았던 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베이비시팅 너무 좋아서 자주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독일에 거주하시면 저한테 DM 주세요. 아마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크래쉬뷰 지역에 사시면 제가 충분히 밤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회가 된다면 귀여운 아기들을 담을 수 있다면 꼭 담아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미국 남편과 결혼하고 제 외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이제 만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우선은 달러가 이제 한국의 가치랑 쳤을 때 괜찮잖아요. 그리고 유로는 더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큰 스트레스 없이 일은 일대로, 그 다음에 친구는 친구 관계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그냥 학부모님으로서 또 부모로서 이렇게 궁금하고 선생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그런 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끔가다 너무 까다로우신 학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머니로서 해야 될 부분을 다 하시지 않고 선생님께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던가, 또는 아무런 그런 워닝 없이 수업을 당일이나 몇 시간 전에 직전에 취소하고 수업료는 내고 싶지 않아 하신다던가, 또는 완전 무한대로 보강을 너무 원하신다던가. 근데 그런 게 없고 본인이 늦으면 알아서 너무 미안해하고 본인이 돈을 내고 배우는 건데도, 사실 강사 입장으로서는 그 시간 진도를 못 나가고 이분의 성적이 오를 만큼 충분한 수업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이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당 페이를 받기 때문에 그분이 늦게 오시면 늦게 오셔도 저는 한 시간에 페이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흥정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저의 시간을 제가 빼놓은 거고, 제가 그 시간에 그분을 가르치지 못했더라도 그분이 늦어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저는 그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볼수 있었음에도, 또는 저의 또 다른 일정을 볼수 있었음에도 못한 거는 맞잖아요. 근데 외국 분들은 그런 게 없이 깔끔하게 본인이 늦으면 늦어서 또 너무 미안해 하시고, 당연히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페이를 하시고, 혹여나 못 오시더라도, 노쇼처럼 못 오시더라도 당연히 그거는 페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너무 깔끔해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를 볼 때도 제가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이제 물어봐요, 혹시나. 근데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크게, 저는 아이가 없지만 내가 엄마라도 와,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좀 긴장될 수도 있고,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잘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너무 편했어요. 아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경험도 있어야 되겠죠. 제가 학원에서 오래 일을 하기도 했고,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같은 거 봉사를 통해서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익숙해요, 주변에 있는 게. 그리고 저희가 대가족이거든요. 저희 가족만 치면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저 이렇게 다섯 명인데, 엄마 쪽, 아빠 쪽이 다 6형제씩 있어요. 그래서 그 사촌 언니 오빠들 있고 그 애기들 있잖아요. 저희 아빠가 완전 막내 쪽이라 가지고 그큰 고모, 큰 삼촌네 자식들은 벌써 다 애기가 있거든요, 결혼해서. 그래서 진짜 완전 애기 핏덩이 때부터 봤던 애기들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몸조리를 해주시고 저희 집에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애기 뭐 똥기저귀 갈고 토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가는 거는 일상일이에요. 애기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애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게좀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애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애기가 짓는 표정이나 손짓, 뭐 발짓 하나하나 다 그런 거 캐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첩 보면 저는 엄마도 아닌데 저희 조카 사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조카 보려고 사촌 언니들한테 매일 전화하거든요. 물론 사촌 언니들이랑도 친한데 애기 보려고 매일 전화해요. 거의 애기 안부 묻고 애기 하는 행동 보고 말 안 하고 애기만 보여주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언니가. 어쨌든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나중에 베이비시팅 하는 아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또 너무 귀엽거든요. 동양 아이도 너무 귀엽고 서양 아이도 너무 귀엽고 혼혈아도 귀엽고 다 귀엽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동양 아이들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서양 아이들만의 저희가 몰랐던 또 귀여움과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제가 또 더 자세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의 직업의 계획은 어떤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주도 활기차게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안녕!